제가 여러분들 그 얼굴이 궁금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모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2019년에는 제가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좀 많이 바빠요. 우리 435 사역을 지금 제가 체계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435가 1931명, 2000명이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2000명은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00명을 향하여 갈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이제 사역이 너무 큰, 규모가 아주 큰 그런 사역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또 그런 마음 자세로 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야만이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오시는 모든 환자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제가 더 부담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치유성회를 하든 또 12월 달에도 순회성회를 서울에서 했었죠. 또 지방성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단지 은혜를 사모해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치유, 정말 너무나 심각한 그런 중한 그 질병을 가지고 치유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강력해져야죠. 그렇겠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러시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전하고 같은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임해서는 안 되잖아요. 더욱 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더욱 큰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아프리카 분들도 이제 오게 생기셨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까만 형제님들을, 자매님들을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열방이 문을 열리고 있고 또 열방이 저희들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손짓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분들 또 교역자님들 또 이제 이 사역을 맡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핵심 사역자분들 계시죠. 교역자님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지금 재정비하느라고 지금 날이면 날마다 굉장히 바쁩니다. 어제도 우리 교역자 회의를 또 가졌고요. 밤 12시까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직은 제가 좀 여유는 없습니다. 낮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은혜에 동참할 그럴 여유가 없어서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이제 준비 다 끝나는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1월 마지막 주죠? 네. 저희가 성경 통독 수련회 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우리 사역자는 당연히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 외에는 의무예요. 다 참석하셔서 일독 하셔야 되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직 이제 담임 목사님 최종 허락을 안 받았지만 2월 달에는 이제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21일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전략적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하나 매 단계를 밟아가면서 정말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놀라운 추수, 영혼들의 추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435 사역으로 받쳐줘야 되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예, 진리의 말씀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죠. 또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받침이 되어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초대교회의 사역, 온전한 그롤 모델 교회의 사역이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만 저렇게 강력하게 나가시는데 우리는 이전하고 똑같다. 그거는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역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도 쇄신해야 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해야 되고 사역의 질이 차원이 정말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사역으로까지 우리가 그보다 더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가기 위한 지금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을 놓치는 분들은 정말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후회하시게 될 것이다. 예. 그동안 계속 제가 그렇게 얘기해왔죠. 기회가 있을 때 준비되시라고. 준비되셔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를 그 말을 정말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김옥경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잘 순종하고 따라오신 여러분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잘 붙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 초기 처음 서울의 교회가 개척됐을 때부터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이제 최근에 오신 분도 있지만 어찌 됐건 여러분이 마음 자세가 이제 지금 일반적인 다른 성도님들하고는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맞죠? 예. 여러분은 뭔가를 이해를 한 거예요. 예. 지금 성령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저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적어도 그 말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령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몸이 움직인 거죠. 그렇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보다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이제 2019년은 더 여러분이 전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019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엄청난 그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개인적인 돌파. 개개인들이 엄청난 돌파를 이루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지고 그것이 흘러넘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2018년도 그렇게 느끼셨죠? 2018년에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여러분이 순종하며 따라오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되셨죠. 아멘입니까? 이전하고 달라지신 거 맞습니까?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달라졌어요. 2018년에 저에게는 새 은혜, 높이 들어보세요. 새 은혜가 부어져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내리세요. 네. 마찬가지로 2019년에는 이제 2018년에 여러분이 맛본 그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부분도 있죠. 순종하는 그 마음, 또 성실한 그 마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기 때문에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영혼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이 그들의 구원이 사랑하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2019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2019년에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 제가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또 제 심령이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제 영에게 알게 하신 그것은 바로 2019년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절대로 제외되지 않겠다. 나는 구경꾼이 되지 않겠다. 나는 제자리걸음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오히려 또 후퇴할 수도 있는데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않겠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2019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작년 말부터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그것을 실제로 하나하나 이제 실행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그 저희 사사모 사역 안에 지금 투입시키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멘이죠?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굳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뭘 깨닫게 하셔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과 또 저를 통해서 또 많은 교회의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밝히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도록 깨닫도록 그죠? 그런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도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서 인도를 받아야 돼서 어려우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대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죠. 어려울 게 없어요. 힘들 게 없어요. 우리가 길을 찾아가야 된다면 어렵죠. 예. 우리가 어디가 살 길인지 어디가 옳은 방향인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매일매일 발견해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그런 깨달음을 받고 가야 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 참된 지도자들, 참된 그렇게 교육자님들, 참된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여러분은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대가집을 그건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는 거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거 또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을 갖는 거 이기심을 내려놓는 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해줄 수는 없죠. 여러분이 해야 되죠. 여러분의 그 목만 여러분이 해야 되는 대가집을 할당량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그것과만 싸우면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쉽게 여러분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복덩이들이세요. 복덩이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수저를 들지 않는다. 누구 탓이에요? 안 먹는다. 그래서 영양식조를 실조에 걸려있다. 그건 자기 탓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쉬운 길이 여러분 앞에 다 이제 대로처럼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잘 순종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모든 부르심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정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십시다. 예, 제가 이제 기회되는 대로 하나하나 여러 전략들을 이제 밝힐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역자들 정말 우리 사역자들의 헌신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사역자분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사사모는 없지요. 또 오늘날의 교회는 없겠죠. 당연히 그만큼의 공백이 있었겠죠. 그만큼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만큼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약한 상태로 교회가 이제 왔겠죠. 그런데 우리 사역자분들의 그 헌신, 희생 정말
저는 그것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헌신을, 희생을 해주셨어요. 대가지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늘 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그 헌신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그 섬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물론 갚아주시지만 나도 어떻게 하면 그 일의 통로가 될까.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축복의 길로, 은총의 길로 그 섬겨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참 많이 하죠. 항상 하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런데 2019년 그 이제 네, 하나님이 놀라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 사역자 가족들의 사역자화. 모든 사역자 가족들의 사역자화. 사역자가 되게 하는 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죠? 여러분 집에 그냥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또 일주일 내내 있어 보세요. 한 달 내내, 1년 내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막 절로 부어지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 교통을, 뭐 아주 친밀한 교통을 하게 되시던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을 맛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그 배운 것들이 있고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있고 그래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현장에 와야,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또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하나님을 자꾸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맛보게 돼요. 그냥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치유 일어난 거, 기적이 일어난 거. 듣기 싫어도 어느 정도는 들어야 돼. 설교 말씀. 듣기 싫어도 때로는 사역을 뭐 받아야 돼요. 예언사역 시간에는 뭐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받게 되고, 또 치유 시간에는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 있고, 그런 이제 경험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그들이 자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죠.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네.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네.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 아닌가?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 문이 열리고 이 심령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이제 저는 미처 그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사역하느라고 뭐 가족들이 많이 많은 것을 감수하시죠. 그렇죠? 이제 가정일을 대신 도와줘야 되고 혼자서 식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정들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뭐 본인들은 여러 가지 불편하겠죠. 그런 데까지 분들을 해오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사역자분들이 첫째는 그 당사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감수하면서 그들이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실은 일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렇죠. 거기도 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예요. 아내를, 가족들을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이해해 준 거, 배려해 준 거, 그리고 그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수해 준 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사역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한순간에 사역자가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사역자가 그 가족을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시정하기에 그 어려움이 없거든요.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가족, 우리 사역자들은 지금 우리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다 보면 쉽게 그 사람들이 여기 이 435 사역을 통해서 여러 모임들,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수월하게 단시일 내에 그
정말 자격을 갖추는 그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그 가능성 안에 들어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게 전략을 저에게 주셔서 지금 그 일이 이제 완료된 거죠. 대부분 들어올 분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역자가 우리 사역자가 거의 6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주신 마음은 1,000명 정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사모 시간에 2,000명이 오고 3,000명이 오고 4,000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총 1,000명의 사역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춤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영광의 파도를 보내시는데, 성령의 파도를 보내시는데, 그 권능의 파도를 보내시는데, 그것이 지연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껏 계속해서 그 영광의 파도를,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파도를 보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셔야죠. 그 파도에 닿는 자들마다, 그죠? 살아나는, 소생되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 일을 위해서 1,000명이 준비되어지는 것도, 그것도 충분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에게 그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1,000명이 세워지지? 이것은 작년부터, 그 전부터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1,000명도 많지 않다. 이 마음은 몇 년 전부터 주셨고요.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600명 육박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서영준 장로님이 예언하셨대요. 금년 상반기 내로 1,000명은 넘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전략으로는 안 될 게 없구나. 그래서 지금은 후보생까지 합하면 뭐 거의 그죠 600명. 근데 아직은 다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생들까지 뭐 700명이 될 수도 있고 8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사랑하는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기대되시죠? 예, 여러분 가운데 아직은 나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 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신뢰하세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어쩌면 오늘 우리 박수련 전도사님 설교 못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떡해요.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예. 그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또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표팀 팀장님들 지금 이 명칭도 좀 바꾸려고 해요. 뭔가 조금 이상해. 대포통장하고 좀 이렇게 연루돼. 그게 조금 어감이 그래요. 그래서 좀 바꿀까 명칭을 좀 바꿀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팀장님들은 의무적으로 간증을 저한테 이번 주 내로 보내셔야 돼요. 아직도 안 보내신 분들은 대표팀장님들 회개하셔야 되고 팀장, 대표팀장님 포함 팀장님들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저에게 이번 주 토요일 4.35 전까지 간증 보내시고요. 알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자율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선한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또 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아셨으면 목사님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간증들 꼭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사역도 간증사역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간증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이 그 사역의 흐름이 달라요. 사역의 질까지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확 살아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강력한 표적이 일어나거든요.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간증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전략도 제가 이제 막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을 주셔요. 제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추수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간증인데 이것을 반드시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증.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꼭 치유만 그 간증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간증들, 모든 간증들은 다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는 거예요. 간증이 대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증을 통해서, 간증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여러분이 그 정리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해요. 간증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을 위해 그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해 주신 그런 아주 보배로운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은혜로운 사건들이 있을 때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간증을 꼭 하는, 간증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책이 나옵니다. 어느 날 여러분 간증집이 나와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 항우성 장로님 간증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적으로도 기대가 되는 2019년이 되었습니다. 2018년을 돌아보면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릅니다. 제 첫째 지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을 잘 적응한 일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 장로 임직을 받은 일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듯 합니다. 예. 이렇게 끝없는 그 간증들을 여러분 나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에서 크리스마스 빈 커피숍에서 일어난 주님의 돌보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이분이 지금 크리스마스 빈이라는 커피숍을 하고 계세요. 작년에 제가 간증 한번 읽어드렸죠. 이 크리스마스 빈이 생겨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지, 예, 그 이야기예요. 2017년 12월 말에 저희 커피숍이 있는 빌딩에 새로운 커피숍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빌딩 안에 새로운 커피숍이 두 개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정말 정말 참 곤란한 일입니다. 한 개는 투썸 플레이스 아시죠? 투썸 플레이스라는 CJ 계열의 프랜차이즈 커피숍이고, 다른 하나는 저희 커피숍과 완전히 같은 컨셉의 개인 커피숍입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네는 개인 커피숍이에요. 그런데 뭐 CJ 계열 그 투썸 플레이스하고 경쟁이 될까요? 예. 문제는 저는 지하에 있어서 저희 커피숍에 오려면 일부러 지하로 내려와야 하는데, 새로 생긴 커피숍들은 모두 1층에 생겼고, 저와 컨셉이 같은 개인 커피숍은 건물 그 로비 안쪽에 생겨서 접근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 항장로님은 지하에서 하고 있고, 두 개의 커피숍들은 다 1층, 또 한 곳은 로비에, 그죠? 그냥 로비에 들어오면 커피숍이 바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 뭐 우리 장로님은 완전히 이제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12월 말에 공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2018년 1월에 둘 다 문을 열었는데, 투썸 플레이스는 20일 동안 공짜 아메리카노를 제공하는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커피숍도 들어오는 고객에게 무료로 과일을 나눠주는 등 나름 열심히 홍보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은, 예, 얼마나 맥 빠지셨겠어요. 그죠? 힘드셨겠죠? 기도해야지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기도가 안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니 머리만 아플 뿐 기도 시간에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심정적으로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실제로 기도 안 되잖아요.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매출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일하는 친구들이 전부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 그들의 걱정스러운 말에 믿음의 말은 해야겠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자신도 공허했습니다. 상승된 시급에 네 명의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아주 힘든 1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는 전국 순회 집회가 부산에서 열렸고, 그렇게 부산 성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순회 집회는 마지막 날에만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빠지면 한 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 지내기 때문에 여러 날을 무리하게 그들에게 근무시킬 수가 없어서 하루만 양해를 구하고 참석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 시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가해서 하도 한가해서 제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매일 매출을 보는 것이 괴로워서 기도하러 가고 싶다기보다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 문제는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 부산에 도착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상태는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기도가 안 되고 있었고 심지어 주님 앞에 서기를 망설여 왔었는데 너덜너덜해져서 그 앞에 섰는데 주님은 제 상태와 상관없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 시간에 평강을 주셨고 그 이후에 크나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뭐 집중이 되든 안 되든 예,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이 들려오든 안 들려오든 그래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예. 집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전에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우리 건물에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라는 협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강좌 개설을 한다고 하면서 60여 명이 6개월 동안 하는 강좌에 협회에서 수강생에게 식비, 음료를 제공하는데 식사는 지하 식당과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이제 본인들이 발행을 해주고 음료는 크리스마스 빈에서 투썸 플레이스도 있고 또 다른 커피숍이 있는데 그 1층에 접근성 좋은 데 있는데 거기 두 개는 배제해버리고 크리스마스 빈에서 쿠폰을 제작해주면 음료를 우리 매장에 전부 몰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집회 마지막 날 그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돌보심에 쓰러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우리 단골도 아니었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냥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항상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생들의 고정 매출과 특정 시간에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이제 60명이 매일 와서 이제 커피 마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고정 매출이죠. 그리고 특정 시간에 젊은 친구들이 줄을 서서 먹는 것 때문에 맛집의 이미지가 생겨서 지금은 그들의 수업은 끝났지만 매출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그 저 커피숍은 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서 마시고 있는가? 아, 맛집인가 봐. 커피가 끝내준가 봐. 그냥 소문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은 끝났는데 그 6개월 그 기간은 끝났는데도 이제 완전히 매출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을 사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예. 물론 월급도 제때 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 당시처럼 많은 인원의 강좌는 아니지만 강좌가 열려서 쿠폰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 매장에서 쿠폰을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의 비루함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2018년 1월 첫 집회인 부산 집회 이후로 집회는 시간이 나면 가는 곳이 아니라 무조건 가는 곳으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고 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 수 있게 저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생각해요. 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일정 부분 맞는 얘기예요.
자신이 열심히 해야 될 일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신앙생활,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문제 해결의 방법,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우선순위를 은혜 받는데 두는 것,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자기 하는 일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쉽게 인생을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제일 축복의 길로 쉽게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바뀌셨대잖아요. 예전에는 시간이 되면 순회성회를 갔는데, 이제는 그래서 집회는 시간이 되면, 상황이 되면 가는 곳이 아니라 무조건 가는 곳이다. 예. 아멘이죠? 예.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우리 김기상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이제 사업이 아주 획기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 집회 거의 와서 앉아 있잖아요. 사사모 시간 빠지 않으시잖아요. 기회만 되는 대로 항상 은혜의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늘 그래요. 사업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다 불경기고 뭐 너무 그 중소기업들 고전을 당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이 많아도 김기상 장로님 회사는 끄떡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회사 생겨서 지금까지 회사가 어렵습니다. 이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기만 하면, 여쭙기만 하면 기적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확고하게 자리가 잡히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서기까지가 힘들지, 제대로의 길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쉬워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정말 힘드신 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방법을, 답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낮기도에 받지 마세요. 낮기도에를 받지 마세요. 네. 무조건 낮기도에 오셔서 주님으로 채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네. 뭐 사상원은 사역자들이니까 당연히 다 오겠죠. 그런데 진짜 지금 내가 앞도 뒤도 좌우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나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절박한 그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은 당분간은 무조건 낮기도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 해결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와서 일을 더 엉망으로 망쳐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주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다시 또 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그 일에 막 붙잡혀 있는다고, 여러분이 그걸 자꾸 몸부림친다고 해결되겠느냐고요. 그때는 빨리 놓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빨리 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정말 무엇이 내 존재를 돌아보는 시간, 내 신앙의 근본을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바뀌면 돼요. 여러분의 그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사고가, 모든 것이 주님으로 바뀌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것이, 그 길을, 그 진리를,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만큼 또 어떤 틈이 생길 것 같고 손해가 날 것 같잖아요. 공백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아주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더 나누면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오늘 이 간증만 나눌게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2019년 기대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은 이미 그 영적인 그 비밀을 깨닫고 이제 제대로 된 올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2019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부산 이룰 부산성에 대해 제가 꿨던 꿈, 예, 그 꿈, 그 꿈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성취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 일은 그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그것을 맛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미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 시작이라는 거. 예, 이제 엄청난 일이 2019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누릴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감당해 낼수 있는 내 영혼의 확장이 일어나야 돼. 내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화가 되기 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복이 화가 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축복이 오히려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축복을 잘 제대로 받아 누려서 하나님이 그것이 또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백배, 천배, 만배 결실하실 수 있는 그것을 위한 준비, 그것을 위한 준비, 준비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를 구하시고 1년 내내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세요. 어떤 축복이 오든지 그 복이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또 놀라운 그 하나의 하나님의 반전을, 더큰 반전을, 더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그런, 거대한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너무너무 기대 같아요. 예. 제가 지금 할 말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제가 틈틈이 나와서 이렇게 예, 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이렇게 뭔가를 그 심어주고 싶었냐면 지금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 돼서 힘드신 분들 아직도 예,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뭐 관계적으로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 그분들 항우성 우리 장로님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뇌마로 여러분 심령에 붙잡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내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겠구나. 그럼 나는 천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 앞에 나오자.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자. 이렇게 결단하셔서 반드시 다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죠? 마음껏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인도해 주세요. 교육자님들, 사사부 교육자님들 다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세요.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대신에 살피시고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 앞으로 이 시간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음악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성하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관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불붙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 언제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와 아픔이 없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한테 온전히 성공하자.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더 큰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축복을 쏟아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부으실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부으실 수 있는 그런 확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그릇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으시고 부으시고 부으실 때 하나님 그것을 내가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것들을 가득 담고 주님 자신으로 우리가 채워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새로운 결단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계시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알아지는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나의 계획과 뜻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같이 품고 나아가며 나를 온전히 드리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일을 향하시고 우리 가운데 문을 여실 때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그 뜻을 향해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될 때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가 셀 수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어찌 아들 삶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확장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동안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 제목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시간에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나는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만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하신 그 사랑임을 알고 하나님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부흥의 중심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내 기도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기도 가운데로 아버지의 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도 가운데로 이전에 내가 한 번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안
드러내시옵소서. 가족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주님 선하신 그런 전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뒤에서 후원했던 하나님 남편과 자녀들의 그러한 헌신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주님이 하실 일들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부르실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밝히오며 주님 앞에서 순수한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처음 만났던 그 초신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 가운데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첫사랑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재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 그 영광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을 시작하며 그 하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일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나의 새 일이 시작되었다. 꿈꿀 수 있었다. 이제껏 상상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상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붙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2019년도에 주님께서 새로운 단계, 새로운 처음에 주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을 울리고 들어옵니다. 내 영을 뛰게 하며 내 안에 역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주님 우리가 영으로 받으며 그 말씀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죽게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라바라바라비아리스카라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새로운 자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전심을 향하여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며 새로운 차원의 돌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저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땅한 말은 그 주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전적으로 쏟는 것입니다. 나는 방언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영이 더 일어나게 하소서.
마음에게 하소서. 이전보다 더 전심하는 마음에게 하소서. 내게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을 내리고 나의 상황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전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새로운 차원입니다. 새로운 차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노력 이상의 주님이 전반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삶입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반응하게 하소서. 먼저 반응하게 하소서. 나를 완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영혼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그분께만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이전보다 더 깊은 초점으로 나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며, 온전히 주님과만을 통해, 온전히 주님과만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전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외하는 것 이상해, 단순히 믿는 것 이상해,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영역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를 의지하셨던 그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아버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믿음과 신뢰로 의지하셨던 그 간절함, 그 연합, 하나님 그 동행함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길을 통하여서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땅에 계획하신 내 아버지의 꿈과 비전이 영혼과 열방을 향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를, 하나님 우리는 실제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소서. 이 땅 가운데 이루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를 위한 주님의 전적인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소서. 한 가지 한 분, 한 가지의 뜻, 내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연합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분산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시고, 분산된 우리의 뜻이 하나님 한 분에게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주님과의 연합이, 그 아름다운 연합과 동행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 내려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내려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심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 온전히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증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의 전부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온전한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결단하며 새 마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살 수 있네.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더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은 주가 없어지고 오직 나는 성령에 불러 태워져 하나님 그 남은 시까지도 나는 상상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가 준비하시고 온전히 내 자신은 주가 없어지고 주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비점을 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수를 부으실 때 이전의 부대로는 우리가 그 세수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은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으며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Hunter!
이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열게 하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완전히 열어드리게 하소서. 완전히 열어드리게 하소서. 주님이 마음껏 주님이 마음껏 주님이 마음껏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을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나의 가족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소서. 이 모든 일들이 가정 차원에서 성취되어 가도록 각 사람에게 뿐 아니라 가족과 가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나의 가정의 가족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소서. 은혜로 역사하소서.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그 형통의 길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이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멸망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버지와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모든 고통에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그토록 섬세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옵소서.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축복과 형통의 삶인지 하나님 요셉의 가지가 그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열방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뻗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자들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살려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한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일어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방언으로 힘차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사라 가라가라 여러분 가라가라 여러분 가라가라 나사라 가라가라 여러분 가라가라 나사라 가라가라 하시고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모든 아름다운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채우시고 쏟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의 심장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부터 쏟아 부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내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너의 삶의 모든 문제의 산들을 파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때문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배가 되는 축복을 부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성령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믿지 않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손을 부으셨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한 축복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모든 기도에 그 제목들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앞에 아버지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맺혀진 모든 장애물들이 이 시간 거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분들로 들어가게 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축복들이 부어지게 하시고 재정의 축복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온전한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죄인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요셉의 무성한 가지의 열매를 하나님 그들도 함께 누리며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이루어지지 못한 모든 것들이 선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그 부르심이 있기에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길 원하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어서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필요한 은사들을 부으시옵소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께 속한 그 능력을 또한 구합니다.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영혼들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사와 하나님 성령의 근원과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갈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집으로는 갈 것입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이 대가를 집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김옥경 목사님이 대가를 집으로는 나아가신 것처럼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대가를 집으로는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진짜 철저하게 대가를 집으로는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 그 결단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의 마음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떠나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모든 훈련과 준비의 과정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아버지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에게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와 그의 운명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들을 제거하시고 모든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시며 오직 주님 한 번만 인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간절히 주님만 구하시길 바랍니다.